행복한 상상, 소보루이의 꿈꾸는 동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는 지역의 명소 이야기, 재미난 설화부터 인물까지 다양하게 동화 모음으로 준비해 보았답니다. 눈을 감고 목소리만 집중해 들으면서 여러분의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펼쳐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목, 소금을 만드는 노인. 먼 옛날 백제시대의 일이었어요. 선녀들이 구름을 타고 내려온 곳이라는 선운산 기슭 선운리 마을에는 가끔 산적과 해적들이 나타나 주민들을 괴롭히고는 했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도우면서 오순도순 살고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그 도적대였어요. 도적대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어디 없을까요?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야 말이지요. 그렇다고 이렇게 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큰일이에요. 큰일.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걱정만 할 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항상 불안해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웬 낯선 노인이 나타나 촌장을 찾아왔답니다. 처음 뵙는 분인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촌장이 묻자 노인이 대답했지요. 예, 저는 떠돌아다니면서 소금과 종이를 만들어 연명해가는 보잘것없는 늙은이입니다. 이 마을이 소금을 굽고 종이를 만들기에 좋을 것 같아 발길을 멈추었으니 오늘부터 마을 입구에 움막을 짓고 살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록 노인의 차림새는 허름했지만 인자하게 생긴 어르신을 반대할 수는 없었답니다. 네, 원하시면 그리 하시지요. 고맙습니다. 노인은 흔쾌히 승낙을 해준 촌장에게 이렇게 인사를 전하고는 집 앞 어귀에 작은 움집을 지어 터를 잡았어요. 자, 이만 하면 집은 됐고,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성실했던 노인은 쉬지 않고 인근 해변으로 나가 바닷물을 퍼서 소금 만드는 일에 집중하였어요. 그런 낯선 노인에게 마을 사람들은 거리감을 두지 않고 내일처럼 따라가 일손을 거들어주며 소금 만드는 법을 배우기도 하였답니다. 그렇게 지내기를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은 아는 것이 많은 노인을 자연히 따르게 됐고 노인 또한 친자식이나 손자를 대하듯 늘 친절하게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아이, 무슨 일이냐? 산적들이 나타났어요!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산적들은 노인의 움막으로 들이닥쳤지요. 화들짝 놀란 아이는 노인의 등 뒤로 숨어 숨을 죽였답니다. 처음 보는 용감이로군. 목숨이 아깝거든 가진 것을 모두 내놓으시오. 산적들은
덩치가 커다랗고 사납게 생겼고 두 손에는 겁을 주려는 듯 창과 칼이 들려져 있었지요. 난 보시다시피 가진 것이라곤 소금밖에 없소. 그러니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갖고 가시오. 산적들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노인의 태연한 모습에 의아해하였으나 그것도 잠시 한켠에 쌓아둔 소금을 한 짐씩 짊어매고는 마을을 떠났답니다. 이후 마을은 한동안 평화로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바다 한가운데 이상한 배가 나타났어요. 아이고, 이 녀석아. 숨 넘어가겠다. 천천히 말을 하거라. 이번에는 해적이 왔느냐? 아, 아니에요. 사람 기척이 없는 빈 배예요. 사람이 보이면 물속에 잠기고 사람이 안 보이게 이렇게 숨으면 물 밖으로 솟아나오는 이상한 배가 나타났어요. 노인이 아이의 손에 이끌려 바닷가에 다다르자 배는 노인을 향해 다가왔어요.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도 동그래 젖지요. 저봐요. 사람을 보면 숨던 배가 저렇게 저 할아버지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노인을 향해 다가온 그 배의 뜻을 아는 듯 노인은 배에 올랐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울리면서 백이 동자가 나타났지요. 전 인도에서 공주님의 심부름으로 두 분의 금불상을 모시고 이곳에 왔습니다. 공주님께서는 동쪽에 해 뜨는 나라의 소금 만드는 할아버지에게 이 불상을 전하고 성스러운 땅에 모시게 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백이 동자는 노인에게 금불상을 전달하고는 금세 떠나갔답니다. 마을로 돌아온 노인은 선운리 마을에 조그마한 암자를 세우고 동자가 전해준 관세음 보살님과 지장 보살님을 모셔놓고는 그날부터 염불에 열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산적들은 다시 노인을 찾아와 소금을 내놓으라고 윽박 질렀지요. 소금은 잘 만들어 놓았겠지. 당장 내놓으시오. 아, 거참. 안 됐구려. 난 요즘 불공을 올리느라 소금을 만들지 못했다오. 내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소이다. 하, 참. 그렇게 부처님만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밥이 나옵니까? 옷이 나옵니까? 도둑들은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자 불만스럽게 투덜거렸어요. 그때 어디선가 어흥하며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지요. 놀란 도둑들은 덜덜 떨며 손에 든 창과 칼로 호랑이에 맞섰답니다. 이때 염불을 하던 노인은 한 손으로 호랑이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그럴 거 없다. 난 괜찮으니 어서 돌아가거라. 그러자 호랑이는 노인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아 마음 놓고 떠날 수 있는 여행지가 어디일지 다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비대면 관광지 100군데를 뽑았답니다. 대부분 탁 트인 공간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들이었는데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람사르, 즉 습지대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겨울 철새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 소중해 보이지 않는 서해안 남해안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랍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소중한 가치를 품고 있는데요. 특히 서해안의 금강은 쉴 곳을 찾아 먼 길을 날아온 나그네 새들의 휴식처이자 겨울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머나먼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를 따라 겨울을 나기 위해 우리나라 금강에까지 날아오는 겨울 철새, 가창오리를 아시나요? 매년 흔히 볼 수 있어서 우리는 쉽게 접해왔지만 사실 이 가창오리는 멸종 위기종으로 세계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날아와준 가창오리인 창이, 도연이와의 특별한 우정이 생기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그 사연 속으로 따라가 보도록 할까요? 제목, 창이와 도연이의 우정. 이름 모를 희귀병에 걸려 새해 아침을 병원의 침대에서 맞이한 7살 도연이는 시무룩해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새 한 마리가 인사하듯 눈을 서로 마주쳤답니다. 엄마, 저 새들은 날개가 있어서 날아오르는 거지? 옆에 있던 엄마가 대답했어요. 그럼. 도연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나지막히 말했어요. 그럼 나도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두 다리로 걷지 못하는 대신 하늘을 훨훨 날 수 있으니까. 잠시 생각에 잠긴 엄마는 도연이에게 수십만 마리의 새들이 하늘을 훨훨 날아오르는 아름다운 금강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도연아, 우리 새해 첫날인데 엄마랑 함께 바람도 쐴 겸 밖으로 나가볼까? 엄마는 도연이에게 옷을 입히고 휠체어에 태운 채 외출 준비를 했지요. 차에 오른 지 얼마 안 돼 내린 언덕에는 쌀쌀하지만 기분 좋은 바람이 도연이의 얼굴을 스쳤어요. 자, 도연아, 저기 저 하늘을 봐. 우와. 제목, 한 벽당 진의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지금의 한 벽당이 서 있는 바위벼랑 아래에는 깊고 푸른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연못 깊은 바위 그늘에는 커다란 괴물이 살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단오날이 되면 처녀를 뽑아 이곳에 던져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 고을이 언제 화를 입을지 몰라 전전긍긍 가슴을 졸이며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어휴, 벌써 단오날이 다가오는구만. 작년 김신의 딸이 죽은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1년이 지났구만 그래. 이번엔 또 어떤 처녀가 희생될지 걱정이군 그래. 마을 사람들은 단오날이 가까워 오자 괴물에게 던져질 처녀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어요. 고을 사또도 이 일로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었지요. 사또 나으리, 요새 통 식사를 못하시니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곧 단오날이 다가오는데 저번처럼 이번에도
처녀를 바쳐야 한단 말이냐. 네, 이 일로 괴로움이 심하구나. 저 괴물을 잡을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나으리, 예전에도 우리가 그 괴물을 잡으려 했다가 마을에 더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까? 생각나시죠? 그래, 그랬었지. 사또는 예전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주 오래전 사또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 이 괴물을 잡을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괴물은 사또의 계획을 알아차리고는 마을에 신출귀몰하여 밤이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무사로 변하여 말을 타고 험한 바위를 단숨에 오르내리며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해치고 다녀서 마을에 큰 피해를 입히고 말았지요. 결국 사람들은 괴물을 잡지도 못했고 너무 빠르다 보니 아무도 그 괴물의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사또 나으리,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괴물은 우리가 절대 상대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처녀를 바치지 않으면 우리 마을에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어휴. 사또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한편 이 마을에는 늙은 홀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효심이 지극한 한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큰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아버지, 아버지, 어서 일어나세요. 얘야,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미안하다, 얘야. 가냘픈 어린 처녀의 힘으로는 아버지의 약간 마려는커녕 그날그날 끼니를 이어나가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죠. 치료 한번 못해보고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할 순 없어. 무슨 방법이 없을까? 내 힘으로는 밥 한 끼 챙겨드리기도 힘드니 이를 어쩐단 말이야. 처녀가 이런 생각을 하며 냇가에 나가 빨래를 하고 있는 그때 다른 아주머니들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들었어? 사또가 이번 단오날 괴물에게 바칠 처녀를 찾고 있대요, 글쎄. 아휴, 세상에 끔찍해라. 누가 죽기를 각오하고 괴물의 재물이 되겠어. 그래도 마을의 평화가 오려면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아, 재물이 되면 그 집안에 돈도 어마어마하게 준다나 봐요. 으이구,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금은 보화를 준다 해도 누가 그럴 사람이 있을까? 처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어요. 돈을 준다고? 아, 그래. 그 돈으로 아버지의 병환만 낫는다면 그리하는 게 자식된 도리가 아닐까? 처녀는 생각하다 못해 사또를 찾아가 말했어요. 사또님, 제가 재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뭐라? 그게 참말이냐? 네, 저 대신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저의 몸값으로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고 아버지의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오, 그래, 그래, 알겠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내 약속하마.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구나. 처녀는 마을을 수호하는 신을 모시고 있는 성황사에 올라가 엎드려 간절히 빌었어요. 제발
소녀의 정성으로 아버님 병환이 낫고 아버지가 편안히 사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침내 단오 전날 밤이 되었어요. 처녀는 목욕 재개하고 마지막으로 빌기 위해 조용한 성황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한참 동안 아버지의 건강을 빌고 또 빌기 시작했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성황대왕이니라. 너의 지극한 효성으로 너의 집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안심하고 돌아가서 아버지를 잘 보살피도록 가거라. 그날 밤 고을의 사또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 해마다 마을의 무고한 처녀를 괴물의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큰 악습인데, 그 괴물을 잡아 없애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이 노릇을 대체 어찌한단 말인가. 사또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렸어요. 천지신명이시여, 제발 그 괴물을 무찔러 다시는 화가 없게 하고 이 악습도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며 깜빡 잠이 든 사또는 신비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웬 백발노인이 사또 앞에 나타나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한 벽당 밑 깊은 연못에 소금 가마니를 묻어 성을 쌓으면 고울 안이 평안해질 것이다. 그러더니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깜짝 놀라 눈을 뜬 사또는 꿈이 하도 신기하고 생생해서 천지 신명이 준 계시라고 생각했어요. 그 즉시 사또는 한밤중에 모든 관아의 벼슬아치들을 소집하였지요. 여봐라, 지금 당장 소금 창고를 풀어 소금을 있는 대로 들고 가서 한 벽당 연못에 묶어라. 아니, 아, 사또께서 이 밤에 이상한 일을 시키시네. 아, 귀한 소금을 왜 연못에 버리라는 건지. 일단 시키는 대로 하자고. 모든 소금자루를 연못에 붙자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조용했던 연못의 물살이 밤새도록 요동치더니 아침에 보니 길이가 열 발자국도 넘는 해묵은 진해 한 마리가 소금물에 잔뜩 간해져서 죽어 떠오른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그 괴물이 진해였다니. 자, 모두들 듣거라. 우리 마을은 이제부터 처녀를 제물로 드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리고 사또는 처녀에게 많은 돈을 주었고 아버지를 편히 모실 수 있도록 도왔어요. 또한 사람들은 그 처녀의 효성을 신이 돌봐준 덕이라며 칭송하게 되었답니다. 제목, 할매 바위의 슬픈 전설. 옛날 바닷가 한 마을에 금실 좋은 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과거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였지요. 그날도 아내는 이웃집 허드렛니를 도와주고 늦게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여보, 시장하시죠? 아, 일이 마무리가 안 돼서 돕다 보니 많이 늦었어요. 어서 준비해서 저녁상 봐드릴게요. 아내는 글 공부하고 있는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여보, 미안하오. 내 글 공부를 한다고 당신을 너무 고생시키고 있으니. 남편은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당신의 그 소원 꼭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도울게요. 그렇게 말한 뒤 아내는 종종 걸음으로 부엌으로 들어가 가마솥에 깨끗이 씻은 하얀 쌀과 물을 넣고는 솥 뚜껑을 닫아 불을 지피고는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아, 그래도 오늘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탓에 글 공부하는 우리 서방님 하얀 쌀밥을 해드릴 수가 있네. 이게 얼마만인지. 부부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늘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은 부자였답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남편은 과거 시험 낙방하기를 반복, 그렇게 여러 해가 손살처럼 지나갔어요. 이제는 남편도 아내도 모두 나이가 지긋이 들었지요. 그러던 중 할머니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내가 아이를 갖다니. 일평생 남편이 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만 했던 할머니는 뒤늦게 아기를 갖게 되었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식구가 하나 더 늘 터인데 걱정이요. 네, 더욱 정진해서 꼭 과거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소. 평생 아내를 고생시켰다는 죄책감에 할아버지는 밤낮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였답니다. 네, 이번이 마지막이요. 이번에도 낙방하면 그땐 글 공부를 포기하고 당신 고생 덜어드리리다. 그 멀고 먼 길 힘들 텐데 몸성이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답니다. 아휴, 산딸이 다가오는데 걱정이구나. 그 안에 돌아오셨으면 좋으련만. 할머니는 남산만해진 배를 쓰다듬으며 이제나 저제나 할아버지 오실 날만을 기다렸어요. 어느 날 할머니 집에 이웃집 할머니가 놀러 왔어요. 이봐, 내가 만난 주전부리 좀 가져왔으니 먹어보게.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살다 살다 이런 일이 다 있구만. 세상에나, 다 늙어 아이를 갖다니. 필시 대단한 녀석이 나올 게 분명한 게지. 암, 그렇고 말고.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할머니가 산통이 느껴지기 시작했지요. 배가. 응? 아니, 애가 나오려는 거 아닌가? 아이고, 어서 편히 방에 좀 눕게. 내가 이웃을 좀 데려오겠네. 어서 어서 준비를 하세나. 그렇게 이웃집 할머니와 이웃의 도움을 받아 할머니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간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할머니는 여느 날처럼 아이를 포대기에 둘러업고는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양을 다녀온 이웃사람이 할머니에게 찾아와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지요. 어르신! 그리 평생 고생하시더니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한양에 물건을 팔러 갔다가 소식을 들었지 뭡니까? 이 집 어르신이 과거에 급제하여 수련 중이라 합니다. 며칠 안으로 집에 당도하실 테니 기쁘게 맞을 준비를 하시라고 먼저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니 그게 참말이요? 할머니는 기쁜 마음에 평소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해졌어요. 이제나 저제나 바다 위 높은 언덕에 서서 저 멀리 할아버지가 탄 배가 오지는 않을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저게 누구야? 아이고, 저 양반 시장할 텐데. 네, 이러지 말고 어서 상을 차려내와야지. 할머니는 아이를 등에 업은 채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상을 차려 할아버지 마중을 나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할아버지 뒤를 따르는 여자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저 양반이 왜 이렇게 오지 않나 했더니 새각실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오는구나. 할머니는 서운한 마음에 뒤돌아 몸을 돌려버렸고 그 자리에서 굳어져 바위가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도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바위가 되었고 할아버지와 함께 뒤따라온 무리들도 모두 굳어져 바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할머니가 본 사람은 여인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한양에서 데려온 하인들이었답니다. 그 후 바위가 된 할머니는 섬의 수호신이자 사랑을 약속하는 메신저가 되었어요. 그 바위를 보면서 사랑을 약속하면 사랑이 이루어지고 배반하면 돌이 된다고 전해진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아 마음 놓고 떠날 수 있는 여행지가 어디일지 다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비대면 관광지 100군데를 뽑았답니다. 대부분 탁 트인 공간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들이었는데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람사르, 즉 습지대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겨울 철새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 소중해 보이지 않는 서해안, 남해안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랍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소중한 가치를 품고 있는데요. 특히 서해안의 금강은 쉴 곳을 찾아 먼 길을 날아온 나그네 새들의 휴식처이자 겨울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머나먼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를 따라 겨울을 나기 위해 우리나라 금강에까지 날아오는 겨울 철새, 가창오리를 아시나요? 매년 흔히 볼 수 있어서 우리는 쉽게 접해왔지만 사실 이 가창오리는 멸종 위기종으로 세계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날아와준 가창오리인 창이, 도연이와의 특별한 우정이 생기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그 사연 속으로 따라가 보도록 할까요? 제목, 창이와 도연이의 우정. 이름 모를 희귀병에 걸려 새해 아침을 병원의 침대에서 맞이한 7살 도연이는 시무룩해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새 한 마리가 인사하듯 눈을 서로 마주쳤답니다. 엄마, 저 새들은 날개가 있어서 날아오르는 거지? 옆에 있던 엄마가 대답했어요. 그럼. 도연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나지막히 말했어요. 그럼 나도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두 다리로 걷지 못하는 대신 하늘을 훨훨 날 수 있으니까. 잠시 생각에 잠긴 엄마는 도연이에게 수십 만 마리의 새들이 하늘을 훨훨 날아오르는 아름다운 금강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도연아, 우리 새해 첫날인데 엄마랑 함께 바람도 쐴 겸 밖으로 나가볼까? 엄마는 도연이에게 옷을 입히고 휠체어에 태운 채 외출 준비를 했지요. 차에 오른 지 얼마 안 돼 내린 언덕에는 쌀쌀하지만 기분 좋은 바람이 도연이의 얼굴을 스쳤어요. 자, 도연아, 저기 저 하늘을 봐. 우와, 엄마, 저게 뭐예요? 하늘을 뒤덮은 커다란 검은색 물결이 춤을 추듯 일렁이고 있었답니다. 응, 먼 바이칼에서 날아온 가창오리떼란다. 그래서 바이칼오리라고도 하지. 우리나라에서 아주 멀고 먼 시베리아 나라에 사는데 겨울이 되면 모든 생명들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무척 춥단다. 그래서 새들은 가을이 되면 아주 멀고 먼 길을 날아와 우리나라에서 따뜻한 겨울을 한대. 호기심으로 두 눈이 휘둥그레진 도연이가 말했어요. 우와, 정말? 날개만 있으면 그렇게 멀리까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엄마는 지그시 미소를 지으며 도연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나갔지요. 도연아, 날개가 있다고 쉽게 누구나 이렇게 멀리까지 날아올 수 있는 건 아니야. 때로는 맹수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추위와 싸우기도 한단다. 가창오리들은 숱한 시련을 꿋꿋이 이겨내야 이곳 아름다운 금강에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거란다. 러시아 시베리아 서쪽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인 레아강이 있답니다. 레아강은 가창오리들에게 먹이와 쉴 곳을 제공하고 삶의 터전이 되어주는 소중한 고향이지요. 이곳에 이제 태어난 지 석 달 된 새끼 가창오리가 엄마와 함께 비행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자, 날개를 펴고 엄마처럼 자,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자, 한번 해보자. 이짜, 이짜. 날듯 한데 잘 안 돼요. 포기하지 말고 발 밑을 보지 말고 저기, 저 멀리 바라봐. 그리고 힘차게 날개를 저어보는 거야. 창이는 작은 날개를 열심히 움직이며 엄마와 함께 열심히 날갯짓을 했어요.
그리고는 얼마 후, 우와, 엄마! 내가 난다! 날아요! 새끼 가창오리 창이는 그렇게 생애 첫 비행에 성공했답니다. 주로 저녁이나 새벽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가창오리들은 식물이나 곡물의 나달, 수초, 수중 곤충류 다슬기 등을 잡아먹는 잡식성 조류예요. 창이도 먹잇감을 찾기 위해 비행에 나섰지요. 아! 큰일 날 뻔했네! 창이가 하마터면 사나운 짐승에게 먹힐 뻔했지 뭐예요. 아름답게만 보이는 대자연 속에서도 언제 생명을 위협할지 모르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답니다. 해마다 8월쯤이면 철새들의 대이동이 시작이 돼요. 창이야, 이제 우리가 사는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왔구나. 마음 단단히 먹고 우리 서두르자.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응, 이곳은 곧 우리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온 사방이 꽁꽁 얼어붙게 될 거야. 시베리아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따뜻한 강이나 호수를 찾아 우린 떠나야 해. 이렇게 창인의 가족은 따뜻한 남쪽 나라로 멀고 먼 여행을 떠났어요. 겨울이 시작되면 남쪽으로 부는 계절풍을 타기도 하고 높은 산맥을 넘는 상승 기류를 타기도 하면서 가창오리와 같은 겨울 철새들은 먼 거리를 여행하게 된답니다. 이제 태어난 지 석 달 전후 된 어린 철새들에게 갑자기 불어오는 돌풍이나 거센 바람은 또 다른 대자연의 시련인 셈이지요. 자, 이제 우리 저 곳에서 쉬어갈까? 엄마, 이곳은 어디예요? 응, 우리 중간 도착지인데 바이칼 호란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야. 앞으로 우린 이곳으로 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날아야 해. 그러니 이곳에서 푹 쉬면서 힘을 비축하자. 아름다운 호수, 자연이 베풀어준 풍부한 먹잇감. 이곳에서 철새들은 고단한 날개를 잠시 접고 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할 수가 있지요. 창이야, 조심해. 엄마, 큰일 날 뻔했어요. 사냥꾼의 총소리에 놀라 재빨리 몸을 피한 창이는 엄마의 품에 안겼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철새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또 날기를 반복하여 몽골 대평원을 넘어서면 시베리아 곳곳에서 몰려든 가창오리 떼들이 자연스럽게 수백만 마리씩 무리를 지어 비행에 합류를 하게 돼요. 처음에는 가족 단위로 움직였다가 나중에 수백 마리가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힘이 센 수컷이나 암컷들이 앞장을 선답니다. 맞바람을 헤치며 앞으로 방향을 잡다 지치면 다른 새가 바통을 이어받아 선두에 나서지요. 가창오리들의 먼 여행은 밤낮 없이 계속되고 어린 가창오리들이나 체력이 약한 가창오리들은 그만 무리에서 떨어져 슬픈 죽음을 맞기도 해요. 자연의 거친 도전과 그릇된 인간들의 위협, 이 모든 것을 견디고 가창오리들은 동서 7,000km, 남북 3,500km인 시베리아를 가로지르고 거친 땅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 대평원을 지나 우리나라 금강을 찾아오게 되지요. 이야기를 듣던 도연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우와. 엄마, 저 어린 새도 그렇게 멀리서 힘든 고비를 넘기고 여기까지 날아온 거지? 그럼. 그러니까 도연이도 희망을 가져야 해. 알았지? 너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어. 응, 엄마, 한번 해볼래요. 나도 걷고 싶어요. 엄마 손잡고 금강을 걸으면서 멀리서 힘겹게 날아온 철새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철새들이 마음 놓고 날아다닐 수 있는 더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 우리 도연이는 꼭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시간은 흘러 생명의 기운이 대자연을 움트게 하는 희망의 계절 봄이 찾아왔어요. 병원에서 도연이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을 내디디며 걷는 연습을 열심히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도연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며 증세가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도연아! 도연아, 나야! 창이! 어딘가에서 들리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창밖에는 새 한 마리가 창을 쪼아대고 있었답니다. 어? 넌 그때 봤던 작은 가창오리구나. 도연아, 눈을 감고 네가 간절히 원하는 걸 빌어봐. 그러면 이루어질 거야. 자, 그래 됐어. 그럼 이제 눈을 떠봐. 눈을 떠보니 도연이는 어느새 금세라도 떨어질 듯 하늘 위에 둥둥 떠 있었답니다. 아니야, 무섭지 않아. 다시 한번 눈을 떠봐. 내가 하늘을 날고 있어. 창이와 창이의 친구들이 모두 모여 도연이를 바구니에 태운 채 하늘 위를 훨훨 날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도연아, 내 고향 시베리아는 여기에서 아주아주 먼 곳이야.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정말 먼 길을 날아온 거야. 때로는 버티기 힘들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 이곳까지 날아왔단다. 난 너에게 용기를 주려고 이렇게 찾아왔어. 이건 내 깃털이야.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걸 보고 하늘을 한번 봐봐. 네가 바라보는 하늘, 바로 그곳에 내가 있을 거야. 알았지? 도연이는 창이에게 물었어요. 어디 멀리 떠나는 거야? 이제 내 고향 시베리아로 돌아가야 해. 하지만 꼭꼭 다시 올 거야. 알았지? 도연아, 정신 차려. 도연아! 식은땀을 흘리며 웅얼거리고 있는 도연이를 보자 어머니는 놀라서 흔들어 깨웠어요. 잘 가. 내년엔 꼭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거야. 눈을 뜬 도연이의 손에는 작은 깃털 하나가 들려 있었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다시 찾아온 금강의 가을. 이맘때면 금강은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든 철새들로 고요하던 수면 위에 수백만 개의 잔물결이 일지어 창이는 도연이와의 1년 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베리아에서 몽골 대초원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날아와 다시 금강 하늘을 날았어요. 안녕!
도연아, 잘 있었니? 응, 네가 준 선물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그리고 나도 너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 꿋꿋하게 자기의 힘으로 걷는 모습을 당당히 보여준 도연이에게 창희가 말했어요. 도연아, 축하해. 그리고 고마워. 네가 있어 금강에서 보내는 올 겨울은 더 따뜻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지킨 둘의 모습을 바라보던 금강의 하늘은 환한 빛을 따사롭게 비춰주었답니다. 전라북도 군산에는 금강 철새 조망대가 있답니다. 소보루 이모들은 이번 동화를 준비하며 이곳에 가서 다양한 종의 철새들도 관찰하고 아름다운 금강도 바라보며 우리 자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얼굴에 태극무늬가 선명한 수컷의 가창오리, 이 희귀종인 지구상의 가창오리 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갯벌에 찾아온다고 해요. 봄, 가을을 들러가는 나그네 새들이 한 달 정도 머무르며 영양 보충하며 쉬었다 가고 겨울 철새들도 찾아와 이곳에서 따스한 겨울을 나며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뉴질랜드의 한 연구에 의하면 큰 뒷뿌리 도요새에 발신기를 달아 확인해 보니 날아가는데 쉬지 않고 9일 동안 날아 서해안에 도착을 했대요. 그 결과 몸무게가 반으로 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온 여행길. 그런데 안타깝게도 갯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답니다. 갯벌에 사는 생물들이 죽으면 그것들을 먹고 사는 다양한 동물들도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곁에 있는 갯벌이나 바다에 나가보면 사람들은 뒤돌아서서 쓰레기를 버리곤 해요. 우리의 소중한 자원 갯벌을 지킬 수 있도록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사람들과 다양한 자연 생물들이 오래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가 기럭기럭 우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맨 앞에 서서 맞바람을 맞으며 비행 경로를 정하는 새는 그만큼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가장 힘이 센 녀석이 선두에 선대요. 그러다 힘이 빠지면 다른 새가 바통을 이어받지요. 기럭기럭 우는 것은 우리 모두 힘내자 라는 뜻으로 서로 간에 힘을 주며 응원하는 소리라고 해요. 우리도 한 명 한 명 자연 환경 보호에 힘쓰자고 서로에게 한마디씩 하며 실천해 보기로 해요. 그럼 우리 사는 지구가 더욱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